네, 청장님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현재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곡동 아파트 분납 임대주택으로 2015년 7월에 입주해서 10년 동안 거주하면 오는 2025년에 분양 전환되는 일종의 분양 아파트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실 그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라고 봐야 됩니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현재 12억에서 15억원 가량인 것을 감안할 때 해당 아파트가 5년 뒤 분양 전환이 되면 약 10억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그야말로 똘똘한 강남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후보자를 무주택자로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소감이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납 임대주택이 이제 10년 동안. 네, 그건 설명했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법률적으로는 무주택자입니다. 하지만 그 방금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현 정부의 7대 인사 기준, 아까도 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병력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이런 건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여기에 다주택을 포함해서 8대 인사 기준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를 뒷받침하듯이 청와대도 14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를 하면서 내정된 9명 모두가 1주택자라고 강조하면서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다주택은 문재인 정부의 8번째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으로 사실상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4급 이상 간부 중에서 다주택자는 연말까지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처분하라는 내용의 부동산 지침을 발표를 했고 또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공무원이 승진해서 배제됐다고 합니다. 공직자가 능력이나 도덕성으로 평가받기보다도 집이 몇 채인가가 인선 기준이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만일에 청장이 되신다고 하면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다주택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인선에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자 외에는 그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다주택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재산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요즘 그래서 뉴노멀이 주택 1주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하는데 정부의 방침이 이러면 반드시 국세청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 현행 그 법률과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건 한번 더 예, 그러면 안 팔아도 됩니까 이제 승진하고 싶은 사람도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아니 그럼 팔아야 관련, 된다는 이야기 본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런데 국세청장으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을 묻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 조직 역량 집중을 통해서 국가 재정 수입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하였음. 이렇게 적시가 되고 있는데 조직 역량 집중을 통한 재정 수입의 안정적 조달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건 세무조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수 수입을 얼마만큼 강력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역량 평가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 대놓고 이렇게 세무조사를 언급한 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세수도 메우고 또 레임덕도 평가 방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거기에 정치적 세무조사에 적합한 인물로 후보자를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위원님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후보자로서 그 제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이제 조직 역량 집중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 10년간 직원이나 예산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 세수를 이렇게 이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사보다도
이쪽 그 신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정확하게 신고 안내도 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개선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도표를 내...